5장 7절 다섯 번째 단계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부족한 사람들 보면 저 빙신들 어째 저거밖에 안 될까? 예.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게 된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 참 안타깝다. 아, 참 불쌍하구나. 아,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그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는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까지도 어떤 생각이 든다?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단계인데 첫째는 아 나에게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영이 풍부하지가 않구나. 영이 부하다, 가난하지 않고 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네,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 내가 마침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한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맨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무엇을 받으면 일어난 현상? 복을 받으면. 즉 성령을 받으면.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으면. 그것이 복 받은 자의 특징이다. 그러고 나니까 아, 두 번째 단계는 아, 나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하다가 몰리다 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이 내 마음속에 맨날 걸려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없도록 만들고 쉬운 얘기를 하면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먼저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의 기쁨에 젖으면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뭐, 이런 일 가지고 뭐 그렇게 속상해하고 짜증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근데 그것이 나에게, 나 좀 봐. 옛날에는 이런 일이면 어떻게 막 짜증이 나고 투덜투덜하고 인상이 구겨지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그래도 내 마음 짜증이 나지 않지?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만큼 어떻게 성숙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나는, 영이, 영을, 그런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싶고,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애통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자가 돼? 예,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그 온유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이 제 마음에 좀 더 들어요. 성령을, 복을 받은 자들은 meek 하게 된다. 영어로는 meek예요. meek. 다시 보시면 여기 온유한 자인데 영어로 보면 예. 복 받은 자들은 meek한 자다. 좀 이상한 단어죠, 그렇죠? meek.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없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meek인데. 여기도 meek예요. 이 meek가 훨씬 더, 계속 미크는? 최고로 현대적인 성경이 있는데, 이것도 미크예요. 이건 몰랐네. 예. 이 미크, 온유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미크는, 옛날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막 아무데나 뭐예요? 내 잘난 척 나서고 주장하고 자꾸 어떻게 자기 의견을 어떻게 강하게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기 의견대로 되게 하려는 경향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meek, 부드러운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찬, 이 말은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love does not seek its own way. its own way. 나의 own way.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양보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된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크하게 된다. 복을 받으면 온유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복을 받으면. 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변화를 보니까 아 너무 좋아. 평화롭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어지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제 네.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성령에 금주르게 된다. 그리고 더 받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 이제 다섯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복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드디어 주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해? 아, 불쌍했죠. 그래서 긍휼을 하게.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뭐예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빨리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그 복음이란 게 결국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뭐야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요.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착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만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을 가능성,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밖에 없어요. 아, 나도 꼭 천국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을 모르는 자, 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 아는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긍휼히 여긴다. 그럴 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자, 복을 받은 자는 다른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어떻게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또 누구를 아주 미워했다, 짜증을 냈다, 욕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고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 즉 복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또 진노하시겠구나. 나에게 뭐를 주시겠구나? 나를 벌하시겠구나.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지를 뭐예요? 못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참 아,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 나는 애통함을 느끼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함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해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확 불태워 죽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 죽여버렸다. 이야, 겁난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나를 불태워 죽일지 물로 쓸어 죽일지 그거 걱정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소돔을 불태운 하나님, 노아 시대 홍수를 낸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혀야만 그것이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온 순간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이 복잡했어. 복잡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벌을 주신다고 그랬다가 조건적인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이 박죽이 돼가지고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많았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악령이 주는 그런 사망의 생각과
성령이 주는 그런 생명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 로마서 8장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자기의 속에 아직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네.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에요. 자,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법 또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법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모세의 법 이렇게 있어요. 모세의 법.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뭐예요?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은 만약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어떻게 눈을 빼서 복수하라. 이게 모세법이에요. 만약 원수가 너를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하나 빠지면 너도 어떻게 그 녀석의 이빨을 하나 뽑을 수 있다. 그게 모세법이에요. 누가 간음죄를 범하면, 살인죄를 범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건 모세법이에요. 모세의 법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법은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그 모세법이 싹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너도 이빨 하나 빼라. 너도 상대방의 눈을 하나 뺄 수 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상대방이 너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왼쪽 밤도 치라고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네 이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 어떻게 서로 져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누구의 법을 성취하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예수의 법은 법은 이게 곧 뭐예요?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계명이야. 그렇죠? 새 계명.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헌 계명은 뭐예요? 너도 눈 뺄 수 있다. 너도 뭐예요? 이빨 뺄 수 있다. 그게 옛 계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왼뺨을 치거든 어떻게? 여기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원수 이빨을 빼라. 그거는 모세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무슨 계명? 옛 계명. 옛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뭐예요? 새 계명이다. 모세법은 뭐예요? 옛날에는 모세법이 오기 전에는 눈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죽여버렸어. 그런 무한 복수를 하지 말고 어떻게 제한적 복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모세법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나 모세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 원수도 뭐 사랑하라. 그랬다. 자, 그래서 이 모세법.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이거는 결국은 세계명은 어떤 그 내용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여기는 아직도 모세계명은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조건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모세계명은 그 옛 계명은 어디로 성숙해가고 있는 단계예요. 네, 그렇죠. 예수의 법으로, 네, 그렇죠. 성숙해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누구 법에 지배당하고 있었어? 모세의 법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무서웠어. 우리 사람들끼리도 복수해라. 제한적으로 복수해라. 네가 당한 만큼은 어떻게 원수 갚아라. 옛날에는 뭐예요? 모세법이 없을 때는 새끼가 내 눈을 뺏어. 그래서 이제 죽여버렸어. 굉장한, 그렇죠. 무제한적 복수지. 그렇죠.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 세계명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우리를 살리는 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예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법이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법에서 어떻게? 모세법 차원에서 더 뭐요? 성령을 받아서 더 성숙해서 세계명을 받게 되었다. 즉, 십자가로부터.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래서 모세법은 죄와 뭐예요? 사망의 법. 결국은 죄를 지으면 너희는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법이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몰라요. 예. 네. 모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조건적으로 바위를. 예? 조건적으로 바위를 이분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으로 되라는데 조건적으로 바위를 지방에 쳐버리고. 좋아요. 그 이제 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어떻게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너무 막 불평을 하길래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한 번만 치면 될 텐데 두 번을 쳐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 바위 한 번 더 쳤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조건적 해석입니다. 조건적 해석. 네. 그런 해석이 여러분 마음 속에 아직도 잠재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못 들어갔다. 맞아요? 예? 네? 그거 아닙니다. 모세 나이 많았어요. 120살이었대. 120살. 이지만, 전혀 늙지가 뭐예요? 않았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더라.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이상구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도 아마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다면 눈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눈 얘기를 잠깐 하죠. 여기 뉴스타트를 하고, 그,
부인 때문에 부인을 모시고 와서 뉴스타트 하면서 그 부인도 아주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남편도 이제 같이 뉴스타트를 착실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눈이 나빴대.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났는데 자꾸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래. 자꾸 이렇게 뭔가 흐리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눈은 뉴스타트로 나빠진 모양이지. 뉴스타트 했는데도 눈은 좋아지지 않는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를 새로 해가지고 안경을 어떻게 다시 맞춰야 되겠다 하고 더 갔더니 시력이 좋아졌대. 그 친구가 한 두 달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좀 울산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 저도 나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 눈은 내가 컴퓨터를 너무 들여다봐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뉴스타트 해도 나빠지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러고 그래서 이 자꾸 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뉴스타트 눈도 좋아져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안경에 대해서 또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뭐를 하러 갔나 시내 나갔다가 이마트에 들렸어. 그래서 이마트 그 2층 저쪽 코너에 가면 안경점이 있어요. 안경점을 딱 보는 순간 맞아 눈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눈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때 제가 쓰고 있던 안경 도수에 맞는 그 시력보다 이 눈이 좋아진 거야. 좋아진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안경을 다시 맞췄다고요. 그랬더니 자 보이는 거야. 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경점 그 주인이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검사도 그냥 확실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가. 눈은 안 좋아지는데. 이랬어 하면서. 눈은 안 좋아지는데. 그 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친구라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뉴스타트라는 걸 하면 하는 사람인데, 뉴스타트를 하고 눈이 좋아진 사람이 와서 안경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여기로 온 거라고. 나도 눈이 좋아졌겠구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120살이 됐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게 뭐 모세가 바위를 막 한 번 때려 그러는데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이 앙심을 딱 품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에는 모세야, 넌 못 들어와. 너는 여기서 죽어. 그날 모세가 죽는 날 어디서 죽었어요?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줬어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근데 너는 여기서 쉬어라. 그건 뭘까요? 모세야. 너에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은 어디서 나온 애굽에서 어떻게? 모세의 법은 어디서 준 거예요? 광야. 자, 애굽하고 이제 광야는 달라요. 그렇죠? 광야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온 사람들에게 준 법이 뭐예요? 모세의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법.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는 뭐예요? 하나의 단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과 이 모세의 법은 모든 율법과 계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차원, 모세 율법 속에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자기는 드디어 생명의 뭐예요? 성령의 법, 새 계명, 원수로, 원수 갚지 말고 이제는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저 예수의 법, 십자가의 법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지,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 자기는 무슨 법에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투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 계명을 받고 나니까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뭐 했다? 해방? 했다라고 하는 거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 법이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모든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끝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요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속 사람으로는, 이야, 그래. 그 법, 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내 속 사람으로는 어떻게? 동의하고 좋아하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내 유전자 속에는, 내 몸 속에는,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어떻게 싸워. 내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이거는 속 사람의 법, 곧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유전자 속에 있는 조건적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결국은 내가 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이 조건적 법으로 어떻게 내가 사로잡혀 가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조건적 법으로부터 100% 자유할 수가 뭐예요?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내 몸, 나는 이 사망의 법, 이 조건적인 내 몸 속에 갇혀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기가 이렇게 뭐요? 어렵구나. 응.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이런 소리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꾸 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분열 조장시키고.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열 받아. 그래서 그래도 열 받지 말아야지. 무슨 법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계명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열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그러니 아, 나는 아직도 이 죄에, 내 육신에, 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이 조건적 성향, 죄적 성향에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구나. 아, 이걸 어떡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그럴 때 번쩍하고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이 죄로부터 이미 그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이 예수님께.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신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긍휼히 보시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 짓는 나를 긍휼히 생각한다고는 꿈에도 꾸지를 못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 주시겠지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에게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왜? 죄를 지었을지라도 긍휼히 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지 않으시는 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즉 세계명을 받아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이 불쌍히 보시는 거지 나를 결코 정죄함이 뭐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성경은 이 결코라는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다고, 그거를 그냥 휙 지나가. 아픔하면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는 대신에 나를 어떻게 보아주신다? 긍휼하게 여겨주신다. 긍휼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세계명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박수.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복을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예? 네. 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가 뭐 했을 때마저도 내가 혹시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마저도, 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채워진 그런 상태를, 즉 조건적 상태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 진선미가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탁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복잡해요 안 해요? 안 복잡해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꽉 찰 수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 정결한 자라. 그것은 무엇을 받아야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복을 받은 자들이. 아시겠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복 줄 거야. 이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복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정결함이 이루어질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말. 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마음이 복잡할 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막 복잡하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리가 딱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꼈다 하면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왜 뭐 끼어들면 자꾸 트집을 잡고 뭐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자꾸 싸움 분란을 일으키는. 그 분란을 일으키려면 철저히 무선적인 사람이라야 돼. 조건적인 사람. 그건 틀렸다고, 뭐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항상 옳은 사람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감쌀 수 있는, 뭐, 너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 있는 곳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참,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하나님은 과연 정말 이런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들을 아주 평화스럽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정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느낄까요?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복을 줘서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성숙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이 함께 할까 안 할까? 성령이 함께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뭐예요?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죠 사람이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넣어주신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화평케, 복을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이렇게. 자, 요게 일곱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탁 이렇게 나옵니다. 핍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을 하면 복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자까지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말은 저분한테 배워봐야 돼. 이렇게 되면 누가 위협을 받는 거요? 예, 마귀 사단이 위협을 받는 거야. 야, 이 큰일 났다. 그렇죠? 저 사람이 가르치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나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돔고모라는 하나님 뭐요? 열받아가지고 확 불태워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막. 소돔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심판은 하나님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소돔고모라 사람들한테 일부러 주신 거예요? 아니라 소돔고모라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해요. 생명을 거부해요. 이미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 속에서 계속 심판 속에서 살고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동성연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성자, 원자핵 이 폭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고,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하늘에서 성령을 내리듯이 비오듯이 하나님은 통곡하셨다. 그래서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다? grieve 하셨다. 응? 하나님이 열받았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하시는 홍수가 나서 다 죽게 생겼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무엇을 보았다? 은혜를 찾았다. 그거를 봐야지. 그런 말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아도. 그래서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는 누가 자초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자초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태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요? 죽으셨단 말이야.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결과. 그래서 어디에서 불이 나와? 그 안에서, 그들 안에서, 그 원자 핵 안에서 불이 나와. 살았다, 그랬죠. 아시겠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요? 그 사랑의 불이, 빛 피우듯이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그 사랑의 통곡 속에서 소돔 사람들은 멸망,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돔 고모라 얘기나 노 홍수를 통해서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돼요.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반상이 그러면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탁 이렇게 나와. 아시겠죠? 예. 그럼 뭐, 그러니까 그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들리지를 않고, 그렇게 성경을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해 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받아들여서? 악령을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사야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이사야에게 가라사대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어떻게 둔하게 하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어떻게 감기게 하라. 고약한 하나님이죠. 이거를 글자대로 읽으랍니까? 이사야를 보내도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사야 죽인다고. 아시겠죠? 누가 죽이게 했어요?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감겼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눈을 감겼고 귀를 막고 마음으로 완악하게 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한 게 한 것처럼 써놨잖아요. 이것이 무슨 표현이라고? 감성적 표현. 이거를 반어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성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그 한 여성이 한 남성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남성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그래. 체인 거지 이제. 그래서 김소월이 그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을 묘사하는 시를 쓴 거죠. 나 보기가 역겨워. 내 보기가 싫어져서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거다. 내가 죽어도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 그럼 사랑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 시는 무엇을 표현하는 시예요? 사랑을 표현하죠. 난 당신을 이렇게 생각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두고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통곡하면서 쓴 시야.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눈물 한 방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물 흘리다가 죽을 것이다. 그게 반응법이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의 글입니까? 사랑의 글이라고. 그런 걸 하나님이 뭐, 눈도 감겨버리고, 뭐, 귀도 막아버리고, 와, 또 하나님 겁나네. 그러면 나는 무슨, 뭐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독재성만 배운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제적, 불가항력적 죽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어쩐 여기 간정을 하나 듣고, 아, 이런 식의 간정. 그 간정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참 결론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사야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걔네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일 것이다. 왜 안 받아들여?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강박하고 귀도 막고 눈도 막아. 그렇기 때문에 안 들을 것이다. 반응법에. 그래서 이 이사야서 같은 책들은, 구약의 이 예언서들은 사실 알고 보면 시문체입니다. 시예요. 왜? 서술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뭐를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랑은 서술체로 쓰지 않습니다. 시야. 그러니까 시로 읽어야지. 아시겠죠? 논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을 다 받는데 누구들 속에서 조건적으로 배운 사람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화평케 하는 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차원이 됐는데 드디어 뭐가 찾아와요? 그럴 때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은 핍박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핍박.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조건적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될 수밖에 뭐요? 없는 그 길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오지 않는다. 요게 무슨 길이에요? 요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무슨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그래서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누가 인도하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이 이끄는 길이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들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어디에 빠진다? 구렁에 빠진다. 그게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요. 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잖아.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부도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쳐도 화낼까, 안 낼까? 화 하나도 안 내요. 왜? 자기들하고 뭐, 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가르치면 깡패들이 열 받을까? 깡패들 열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깡패들은 나하고 그 예수하고는 상관 없다 그러고 가버려. 어떤 사람이 핍박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그 복음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제일 열 받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즉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 인간의 의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퍼뜨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무엇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쫙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첫째, 어디서 핍박받아? 이스라엘에서.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이방 사람들은 핍박 안 해. 누가 와서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예수쟁이들은 이 사회를 변질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속은 사람, 이방인들도 핍박. 그 로마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걱정 마라. 천국은 너희들 계속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이 복이다. 복의 결과. 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예요?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 인상 쓰고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기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요?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를 전했는데? 무조건적 사랑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조건적으로 믿던 유대인들이 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어떻게? 죽였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영생을 어떻게 가진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 하, 이거지.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조건적 사랑, 그 복을 받은 너희는 세상에 살 소금은 무엇을 더해주는 거요? 맛을 더해는 거지. 너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살 맛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땅바닥에 버려 사람에게 뭐요? 밝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는 복을 듬뿍 받고 여러분의 유전자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심이 힘차게. 네? 아, 우리에게 향하신 제목을 바꿔주면. 복이 어떤 것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을 생명과, 즉 무조건적 사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 일이 잘 돼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우리는 보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심이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이 참 산상보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건적인 율법주의적인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랑이 내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 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셔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서로서로 짐을 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